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김치가 있습니다. 이건 바로 재료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삼겹살을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할 거고요. 김치는 한국식품에서 구하면 되고요. 돼지고기가 이제 코스코 건데 가격은 굉장히 싼데요. 보시다시피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거의 찌다시피 할 건데 기름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. 중간중간에 들기름도 이용해서 볶아서 만들 건데 한번 어떻게 되나 거의 자취생활의 필수 아이템이죠.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국식품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국내산 들기름. 네,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얘로 김치찌개를 살짝 볶아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가니까 얘는 살짝만 넣고요.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주로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김치찌개보다는 찜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기를 그냥 넣겠습니다. 구워줄 사실 이유가 없어요. 푹 넓이 찔 거기 때문에 국물을 조금 넣어줍니다. 혼자 사시면 김치가 참 귀하긴 하죠. 사실 김치찌개가 되게 싸고 쉽고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긴 한 건데 한국에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외에 사시면 금치죠, 금치. 네, 더 이상의 김치가 아닙니다. 엄청 소중한 건데 굉장히 럭셔리한 지금 음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보통 한국식품에서 김치 한 통 사려면 3, 4만원 하죠. 로컬 거를 사면 조금 싸긴 한데 네, 보통은 그렇게 비쌉니다. 자, 여기에 물을 조금 더 주고요. 뚜껑을 닫아 놓을 겁니다. 푹 찌려고요. 한번 볼까요? 자, 그리고 돼지고기를 조금 바닥으로 넣고요. 기름이 참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걸 뭐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물 요만큼에 이렇게 넣고요. 한번 푹 삶아 볼게요. 제가 나중에 시간이랑 어느 정도 됐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이따 뵐게요. 네,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제가 일단 조금 가열이 된 다음에 뚜껑을 덮으려고요. 네, 지금 아직 돼지고기는 안 익은 상태고요. 펄펄 끓으면 불을 한 중간 정도로 낮추고 뚜껑을 덮어서 푹 찔 예정입니다. 자, 중간 불로 조금 끓여봤는데요. 아직 한 10분 정도 끓여봤어요.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, 어떤지. 네, 돼지고기는 좀 익어가고요. 그러죠, 여러분. 네,
팔팔 끓겠습니다. 정말 딱 김치랑 그 다음에 돼지고기 한 덩이랑 큰 거,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들기름 요렇게만 들어간 거예요. 물이랑 네, 다른 거 쓰지 않았습니다. 네, 좀 더 끓여보겠습니다. 자, 중간 점검 한 번 더 갑니다. 네, 한 20분 정도 흘렀고요. 아, 네,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. 물도 좀 쪼그라들었고요. 네, 한 조금만 더, 한 20분 정도 더 한번 쪄보겠습니다. 고기가 굵기 때문에. 네, 또 다시 뵐게요. 네, 한 30분 정도가 지났고요. 중간에 한번 고기를 좀 주겠습니다. 너무 두꺼워서 이제 건조되기 전에 좀 두껍게 썰게요. 네, 일단은 겉보기엔 잘 익었네요. 지방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지방이 탱글탱글하게 잘 붙었네요. 거의 수육처럼 잘 익었고요. 너무 두껍게 썰은 건 한 번씩 더 잘라주겠습니다.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바닥에 붙지 않을까. 돼지고기는 속은 조금 안 익은 것도 있네요. 네, 물을 조금 더 부어주겠습니다. 살짝만요. 너무 바닥이 타지 않게끔 이 정도 넣고 네, 다시 덮어줄게요. 아, 덮어주기 전에 네, 딱 한번 맛을 볼 건데요. 만약에 짜지 않으면 살짝 천일염을 조금 가미할 거예요. 네, 만약에 좀 짜다 싶으면 그냥 냅두고요. 네, 또 이따가 이렇게 됐고요. 이따가 또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한 40분 정도 지났고요. 돼지고기 보시면 네, 잘 익었죠? 네, 아주 두껍게 잘 익었습니다. 국물 색도 굉장히 진하게 나네요. 이게 묵은지로 쓴, 묵은지까지는 아닌데 조금 삭혀진 김치를 쓰다 보니까 국물을 한번 제가 먹어볼 텐데 네, 김치를 잘 익었고요. 뚜껑을 닫으셔야지 이게 됩니다. 국물이 괜찮아요. 제가 볼 때는 아까는 안 짜면은 소금을 좀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소금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간단하죠.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가 맛있거든요. 그래서 김치가 조금 된 거, 조금 쉰 거를 사용했는데 네, 김치에 그냥 들기름, 들기름 없으시면 그냥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요. 솔직히 참기름도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. 돼지고기가 워낙에 맛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네, 거기다 돼지고기 꼭 이거를 안 쓰시고 기름 적은 부분을 쓰셔도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꼭 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서 졸여주셔야 된다라는 거. 네, 여기까지 김치찌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더 맛있게 김치찌개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? 한번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. 제가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혼자 사신다면 한번 김치찌개 해보시길 바랍니다. 다 할 줄 아신다고 믿습니다. 한번 열어서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김치찌개가 됐고요. 돼지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찜처럼 했고요.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김치찌개,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어떠신가요? 고양이 맛, 그 다음에 자취생활의 필수 요리. 네, 여기에 쌀밥에 딱 먹으면 맛있겠네요. 벌써 군침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제가 잘 하는 음식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